다음 문제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하루 5분 운동이 가능한 신개념 편의점 헬스장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너무 웃기다. 365일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 헬스장은 편의점처럼 언제든 방문해 평상복 그대로 운동할 수 있다는데요. 특히 미용 관리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을 위해 운동기구 외에도 마사지기와 이것까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이것까지라고 했습니다. 뭘까요? 결국은 샤워장 아니겠어? 씻는 거? 어, 헬스하고 나면 근데 씻는 거는 약간 근데 여러 가지 평상복으로 가서 5분 운동하고 그래. 10분을 씻는다고? 미용? 화장품 이런 거 아닐까? 아니면 그러니까 화장품? 뭐 미용이라고 하니까 팩? 팩 같은 거 팩 마스크팩 그러니까 마사지 팩 서비스 팩 좀 엉뚱한 게 있나 봐 미용 관심 많은 사람 위해서 이거니까 그렇지. 그런 건 어때? 왜요? 미용인데 다른 걸 떠나서 코털 제거 제거기 뭐 이런 거 쪽집게 아, 응. 쪽집게 코털 제거기 제모하는 게 있나 보다 제모기 제모다 제모 대박이다 뭐야 네, 대박이다. 제모다 제모 청 제모 관리 정답입니다 와 우리 너무 잘 맞네 너무 잘 맞춘다 야 셀프 제모기 정답입니다 제모 관리를 해 야 편의점 헬스장에는 샤워실 대신 개인실을 구비해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간편하게 셀프 제모를 할 수 있도록 해 많은 고객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는데요. 월 약 3만 원의 저렴한 이용료에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필요 없이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출한 김에 5분, 10분씩 부담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남자. 그러면. 조국 씨는 완전 이용할 것 같아요. 아, 전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좋아. 쑥 가가지고 그냥. 근데 조용은 5분만 하는 게 아니니까. 5분이니까 연장 되겠죠 뭐. 네.